안녕하세요. 연희금 꽃대신입니다. 이렇게 진짜 날짜가 하루하루 얼마나 빨리 가는지, 뭐 작년에도 1월, 2월 하더니 정말 뭐 순식간에 세월이 이렇게 뭐 가는 것 같아요. 아, 정말 하루하루 그럴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바쁘니까 너무너무 시간도 빨리 지나는 것 같네요.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여러분들도 정말 평안하셨는지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인사를 드려서요. 여러분들께 많이 문의도 받고 인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사를 빨리 드려야겠다.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많이 하세요. 선생님 이것 좀 해주세요. 또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재작년부터 유튜브 영상을 이제 찍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국이다 보니까 또 제가 또 막 유튜브 촬영했을 때가 뭐 코로나로 막 한참 이렇게 유행을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금방 잠잠해질 줄 알았죠. 뭐 찬바람 불면 이제 조금 사그라든다. 뭐 이렇게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때였어요. 는데 뭐 아직까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까지도 뭐 끝날 기미를 안 보이고 있잖아요. 점점 뭐 이렇게 발목을 옥을 재고 있죠. 예,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신 분들 많으세요. 근데 용기 내시라고 제가 또 오늘 이벤트 준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성주운 제가 매년 하는 거죠. 뭐 작년에도 한 3번 정도인가요? 2번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재작년에도 2번인가 이렇게 성주운 맞이를 단체로다가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매년 한 1년에 두세 번씩은 제가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요. 올해도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벌써부터 빨리 모집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성주운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운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운, 저런 운, 뭐 운도 여러 가지 이름도 많아요. 운이라는 게 뭐 한 가지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 운이 많이 오는데요. 그 중에 성주운, 성주운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성주가 뭐예요? 집안의 대들보예요. 가택. 집안의 대주, 말하자면 옛날에는 남자가 대주죠. 지금도 남자가 대주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맞벌이를 많이 하고 또 뭐 외벌이 아니면 이제 남편이 안 계신 분들은 여자가 대주 역할을 하죠. 그런 분들은 여자가 성주가 되는 거예요. 또 남자 여자 같이 있어도, 부부가 같이 있더라도 같이 벌 경우에는 남자도 대주 역할, 여자도 대주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남녀 불문하고 다 성주로 봅니다. 가택신, 성주신을 예전부터 중요시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이 성주신이라는 거는요. 이 성주운이라는 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운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살면서 딱 인생에 6번밖에 오지 않는 게 성주운이에요. 딱 6번만 와요. 기회가. 6번. 뭐 올해도 오고 내년에 오는 게 아니에요. 딱 6번이 오는데 언제 오느냐? 27살, 37살, 47살, 57살, 61살, 77세 이렇게 해서 6번만 옵니다. 그렇게 오는데요. 의미가 다 있죠. 뭐 초년성준, 27세에 오는 초년성준, 뭐 37세에 오는 2년성준, 뭐 47세에 오는 와가성준, 이렇게 이름들이 있어요. 각각의. 근데 각각의 이름과 함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27세는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20세까지 만 20세까지는 미성년자라고 하죠. 부모스라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내 개개인이 태어나서 내 사주팔자가 있지만 부모스라에 있는 20세까지는 부모의 기운을 반반 받는다 이거죠.
내 사주 기운의 반, 50%. 부모의 사주의 기운을 반. 그래서 부모의 운으로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20세가 이제 지나면서 비로소 내가 성인이 돼서 내 운으로다가 이제 발돋움을 하는 시기가 오는데 첫 번째로 27이 돼서 나한테 첫 번째 운이 온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7에 운 받은 사람 아니면 뭐 57세에 돼서 첫 번째 운을 받는 사람 있죠. 하늘과 땅 차이겠죠. 27에 받고, 37에 받고, 47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건데, 우리가 27에 한번 받았어요. 37에 또 받았어. 47에 받았어. 이렇게 쌓아가는 사람과, 한 번도 못 하다가 57에 처음 받는 사람과는 운이 같지 않아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네. 그래서 27부터 차근차근 운을 쌓아가자. 이 성주운을 쌓아가자. 요즘에는요, 이 성주운을 조금 알기 쉽게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문서운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문서운. 우리가 문서에는 여러 가지 문서가 있죠. 부동산을 사는 것도 문서예요, 여러분. 근데 파는 것도 문서예요. 그쵸? 내가 회사에 취직을 하잖아요. 취직이 되잖아요. 그 취직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만두는 것도 문서예요. 또, 우리가 결혼을 하죠. 그러면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근데,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예요. 근데요, 사람이 죽는 것도 문서입니다. 조금 느끼셨나요? 문서가요, 반대로 오죠. 좋은 것과 나쁜 거, 죽는 거, 사는 거, 뭐 이렇게 반대로 오잖아요. 조금 느끼셨어요? 우리가요, 운이 올 때는요, 호사다마라고 해서 좋은 것만 오질 않아요.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 같이 옵니다. 근데 이게 50대 50이래도 내가 조금 처질 때는, 나쁜 게 1%가 강해. 그러면 나쁜 게 100이 돼요. 51점이 아니라 100점이 돼요. 나쁜 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문서운을 타고 가려면 이 문서운을, 성주운을 받아서 가야 이 운이 옳게 간다 이거죠. 문서운을 옳게 작용하게 한다 이거죠. 죽지 않고 살아야 되고, 팔지 않고 사야 되고, 팔아도 좋은 값에 팔아야 되고, 내가 회사를 나와도 좋은데 또 취직을 해야 되고, 사업체를 또 오픈을 하더라도 잘 해야 되고. 근데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게요. 제가 이렇게 무수히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니까 상대적인 게 같이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도 오는데,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 나이 때 많이 돌아가세요. 27, 37, 47, 57, 60 하나, 77. 그게 그 운의 작용이 강하게 할때 그렇게 나를 탁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 57세 중냐, 37세 중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마다 다 띠가 있잖아요. 무슨 띠, 무슨 띠. 생년월일이 다 있죠. 근데 이분들의 그 팔자, 생년월일씨가 있는데 그게 그 해운년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내가 47이 됐을 때 어떤 해운년에 어떤 운이 작용하느냐. 내가 37이 됐을 때 어떤 해운년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되더라고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옳게 가라고, 바르게 가라고 우리가 성주운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47에 운 들어왔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망했어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망하죠. 운이 옳게 작용을 안 하니까. 성주운이 예를 들면 내 그릇은 내 운에 내 팔자에 내 그릇은 요만해. 근데 성주운은 이만한 게 와요. 그러면요 이걸 이렇게 부어주다가 그릇이 뒤집혀. 왜냐면 운이 너무 크니까.
내 운은 요만큼밖에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오는 건 이만한 게 온단 말이죠. 근데 운을 이렇게 부어주다 보니까 너무 넘쳐서 뒤집힌단 말이죠. 운이 뒤집혀 간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운이 뒤집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운이 왔을 때는요, 알게 모르게 지나가요. 내가 운이 왔는지 안 왔는지 뭐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갔어. 뭐 작년에 그냥 그랬어. 올해 그냥 그래. 무에 무탈한 게 사실은 더 좋은 거잖아요.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작은 운이 왔을 때는요, 내가 그냥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내가 내 해운년에 내 생년월일 팔자에 딱 들어맞는 해가 있으면 그 작은 운도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올해 운 되게 좋았는데 일이 잘 됐는데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그게 딱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큰 운일수록에 내가 운을 잘 받아가지 않으면 뒤집힌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주운은 또 다른 작은 운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운이기 때문에 10년을 관장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운이라고 대운이 아니에요. 10년짜리 큰 운이란 소리예요. 장기간의 그 운이에요. 그걸 대운이라고. 1년짜리 새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큰 운이기 때문에 10년을 관장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꼭 받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47에 운을 받았어. 근데 그 운의 작용이 48에 할지, 49에 할지, 50에 할지, 언제 할지는 모르는 어떤 사람은 바로 발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47에 와서 47부터 막 일이 막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에 가서 막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터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 확 터진단 말이죠. 왜? 운을 받아놨으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내가 지켜가라고, 운값을 하라고 운을 받는 거예요. 막 너무 성급해. 내가 오늘 운 받았는데 선생님 나 되는 일을 아니 뭘 얼마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림도 필요한 거고 그 때도 중요한 건데 그때에 터트릴 수 있는 운을 내가 받으라는 거죠. 언젠가 기회가 있어요. 그 때를 터트리기 위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지금. 받아놓는 거예요. 그걸 10년 동안. 47에 받았으면 57까지, 57에 받았으면 67까지, 이렇게 10년 동안. 37에 받았으면 47까지. 그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민년에 27, 37, 47, 57, 61, 77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운값을 톡톡히 하기 위해서 운을 꼭 받으세요. 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요, 단체 운맞이로 진행을 할 거고요. 성주운을 정말 대대적으로 받으세요. 정말. 그리고요, 성주운은 성주운 명목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운이 아니에요. 그판 벌린다고 다 똑같은 운맞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게 걸면 코걸이. 이거 제일 제가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성주 운맞이를 하시란 말이에요. 성주 운맞이는 틀려요, 운이. 하는 방법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틀려요. 성주 운맞이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주 운맞이 명목으로 성주 운만 받아들입니다. 27세, 37세. 뭐 이렇게 나이 말씀드렸죠. 인생에 6번밖에 오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성주 운 받아들이니까요. 지금 예상하는 거는 제가 접수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날짜를 잡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느 때와 똑같이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빨리 접수를 하셔서. 제가 접수하는 날부터 기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빨리 접수하시는 분들이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초발언 더 해드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접수를 얼렁얼렁 하셔서 성주운 꼭 받으세요. 여러분들 뭐 코로나든 뭐든 잘 되시는 분들은 잘 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남들보다 그래도 잘 이겨내시는 분들 많으세요. 운값은 언젠가는 한다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요, 보여지니까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정말 되나요? 그거 묻지 마세요. 그거요, 되게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믿으세요. 신령님전 일이고요. 우리가 신령님전에서 우리는 무당은 대신해서 일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중간자 입장, 중간자 역할에서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믿으세요. 저희 신령님들 믿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믿지 않으면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신령님과 무당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지 이게 효과가 커지는데, 무당은 열심히 비는데, 뭐 뒤에서 뭐, 될까? 이렇게 하시려면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되는 일이 없으세요. 뭘 그렇게 의심하세요?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더잘 이렇게 발복이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한마음으로 해야 돼요. 저와 신령님과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해야 되니까요. 다들 성좀 받으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접수 빨리빨리 하셔서 성준 받으시고요. 다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 준비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희 연희궁 꽃대신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중에 해당되시는 오늘 행사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성주운의 나이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영상을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성주운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은 영상을 준비해서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이 조금 부족했으면 다음 방송이라도 보시고 성주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태어나서 20세까지를요, 만이라고 하죠. 만 20세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만 20세까지는 흔히 이제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이 미성년자일 때에는 우리가 태어나서 본인의 운이 50%밖에 작용을 안 해요. 부모스라에서 미성년자까지는 본인의 운을 50%밖에 활용을 못 합니다. 나머지 50%는 부모자의 운으로 합쳐져서 본인이 살게 되는데요. 비로소 이제 20세가 넘으면서 본인의 운의 활약을 100% 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랑 살든 안 살든 그거는 상관없이 이제 본인의 운의 활약이 100% 진행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만 20세가 넘으면서 성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성인이 되면서 처음으로 중요한 이제 운이 들어오는데 그큰 운이 뭐냐면 초년 성주운이라는 게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27세에 초년 성주운으로 시작해서 37세, 47세, 57세, 그리고 61세 환갑 성주운, 77세 노제 성주운으로 이렇게 운이 6번의 기회가 오게 됩니다. 우리 흔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면은 100세를 살면서 큰 운이라는 게몇번 오는데 이 운만큼은 성주운이라는 것만큼은 6번이 온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그러면 성주운이 무언가요?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성주운이라는 거는 이 발동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에 발동을 한다. 27, 37, 47, 57, 61, 77세에 발동을 하는데, 이 발동하는 시기에 운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운을 어떻게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운이 어떻게 활약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되는지, 27이라고 다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27에 받아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37에 받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성주운이라는 건요, 예전부터 가택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본인이 살고 있는 터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집에 터가 있지요. 이 터전에 성주신이라는 분이 계시고, 또이 성주신이 곧
가택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성주라는 말을 보통 대주라고 합니다. 이 집안의 성주는 대주라고 하죠. 대주는 우리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래서 대주가 편안해야 이 성주가 기본적으로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 성주가 편안해야 대주가 편안하고 또 대주가 편안해야 나가서 일을 또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어올 테고요. 그러면 대주가 편안해서 일이 잘 돼야 가족이 편안하게 됩니다.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 성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성주가 뜨게 되면 대주가 되는 일이 없게 돼요. 예를 들면 성주바람이 일었네요. 성주가 떴네요. 떠버렸네요. 이렇게 표현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표현은 뭐냐면 이 터전에 복이 없어졌다. 이 터전에서는 발복이 어렵다. 이런 표현과도 같을 수 있어요. 또 다른 표현도 있지만. 그래서 성주가 뜨게 된다. 성주가 바람이 났다. 이러면 조금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 성주라는 거는 대주에게 영향을 주고 대주가 흔들리면 집안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모두가 흔들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주신이라는 걸 예전부터는 굉장히 중요시했고 또 옛날에는 한 집에서 이렇게 터를 잡으면 뭐 100년이고 200년이고 5대고 6대고 살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몇백 년을 살기도 하고 뭐 100년 이상 사는 거는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터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이 터를 처음에 이렇게 꾸밀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들보에 성주 신을 모셔두죠. 그래서 이제 성주 신을 굉장히 위하고 매년 우리가 조상님에게 제사나 어떤 이런 차례를 지내듯이 그럴 때마다 이 성주 신에게도 제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예의를 갖췄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문화가 없죠. 거의 이제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성주신이라는 건 왜? 우리가 땅을 밟고 살고 이 땅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 기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실 때에는 우리가 뭐 꼭 터에 대한 기운을 보시라 이러잖아요. 본인이 아무리 운이 좋아도 터가 발복을 하지 않는 땅에 들어가면 사람이 되는 일이 없고 망하게 됩니다. 이 터의 중요성은 제가 이제 다음 편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성주라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성주가 발동을 하는 시기가 좀 전에 말씀드린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에 발동을 한다. 이 발동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때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운이 들어와서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 성주운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문서운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서운은 여러 가지 있죠. 뭐 예를 들면 집을 사는 것도 문서고요. 또 반대로 파는 것도 문서고요. 또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또 반대로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또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고요. 또 반대로 사람이 죽는 것도 문서고요. 또 뭐 어떠한 영업작이나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또 문을 닫게 되는 것도 문서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가 많아요. 근데요, 우리가 경찰서에 가거나 뭐 관제가 들었다, 뭐 소송이 들었다 이런 말씀 드리시잖아요. 이런 관제 구설 시비도 문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가 작용을 하는데 어떠한 작용을 할 때 우리가 좋으냐면 이 좋게 작용을 아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 문서들을 다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고 좋은 쪽으로 발복을 시켜주는 게 이 성주운이 되는 거죠.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주라는 건. 그래서 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성주운이 들면서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주운이 드는 기점부터 시작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위험하기도 하고 이 운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흔히 운이 들었다 하면 다 좋은 줄만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호사다 말하고 운은 다스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가는 거예요. 운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또 큰 운이 크면 클수록 또 그게 여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운을 잘 이렇게 받아가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주운을 꼭 놓치지 마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성주운이라는 건이 나이대가 발동하는 나이대가 있고 또이 나이대를 놓치면 10년을 기다려야 된다. 27에 만약에 성주운이 들었는데 아 놓쳤어. 28이 되고 9이 됐어. 그러면 37까지 9년 10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37에 놓치신 분들은 또 47까지 10년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운이든 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다른 운들처럼, 1년짜리 운을 우리가 세운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세운처럼 올해도 들어오고 내년도 들어오고 혹은 뭐 2, 3년 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작은 1년짜리 세운도 물론 중요하지만, 10년을 타고 가면서 발복을 시켜주는, 문서에 발복을 시켜주는 이런 대운은 꼭 놓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10년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무당들도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은 무조건 성주는 봤습니다. 다른 거는 못해도 성주만큼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일사가 바쁜데 뭐 깜빡하면 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주는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몇번 없으니까. 성주운이라는 거는 정말 뒤집히게 되면 사람의 목숨도 앗아가는 게 성주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 성주운이 들었을 때, 너무 큰 운이 들으면 무섭다고 그랬죠? 운이 들었을 때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운을 잘 다스려가는 게 중요하고 또이 성준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시고 이렇게 발복이 되는 과정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성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성준이 27, 37, 47, 57, 61, 77세에 들으셨는데요. 이 중에서 37살 정묘생 토끼띠분들과 61세 개묘생 토끼띠분들은 조금 운이 뒤집혀서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어디 가서 보면, 운 들었네요? 뭐, 10년짜리 대운 들으셨네요? 혹은, 뭐, 성주운 들으셨네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실 텐데, 뭐, 좋은 게 없어요? 라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운값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은 뒤집혀서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옳게 들어오질 않아요. 똑같은 성주래도, 이 나이대마다 들어오는 운의 기운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37세 정묘생 분들과 61세 개묘생 분들은 정말 운을 잘 받으셔라. 이 성주운 명목으로 꼭 받으셔야 되는데, 운을 잘 다스려 가야 될것 같다. 왜? 잘못하면 이렇게 좀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 10년 동안을. 그래서 이분들은 꼭, 운을 잘 다스려 갔으면 좋겠고, 1년의 하반기라는 건 뭐냐면, 내년 운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내년 운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 왔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27세, 37세 이렇게 나열을 했잖아요. 그분들보다 한 살씩 적으신 분들이 이 성주운에 해당이 되신다 이거죠. 이때쯤은.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해당이 되신다는 거예요.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 이분들은 성주운을 받으실 준비가 돼 있다. 지금 받아도 되는 시기가 왔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성주운을 준비를 하는데 이분들은 꼭 놓치지 마셔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 해당되시고요. 또, 본 성주 나이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이신 분들은 이렇게 성주운 받으시고 10년간 대운 발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운의 크기도 다르고요. 같은 성주래도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바라는 소원의 성취의 내용도 모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이런 운의 크기도 다르고 들어오는 운의 크기도 다르고 사람마다 발복하는 시기도 다르지만 이때만큼은 꼭 지켜서 운을 발복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또 놓치지 않는 것도 내가 운을 놓치지 않고 내 걸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가만히만 기다릴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쟁취하는 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쟁취하잖아요. 내 걸로 만드는 거.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하셔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시대가 좋으니까 유튜브로 많은 정보를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모두 10년간 대운 발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연희금 꽃대신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